특반농부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24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인 청명이 4월 4일이고 한식이 그 다음 날인 5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가 비가 오면서 곡식이 자란다는 고구죠. 이게 이제 4월 20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겨우 내어 움츠렸던 농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들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년 초, 그러니까 제가 1월달 연초에 올해의 특반 농사 계획표라는 걸 꼭 종이에 쓰고 그리면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다들 그 내 텃밭의 크기 이걸 정확하게 잘 나누어서 어떤 작물들을 심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심을 것인지 그걸 또 얼마나 심을 것인지 심는다면 그럼 언제 그걸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계획들을 다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해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요 4월입니다. 다음은 그 우리 특반 농부들 같이 이 작은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작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평수로 300평 이상, 300평 이상 되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평 이상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하셨거나 소농직불금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에 가시면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자세히 알아보시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농기계를 살 때도 지원을 해주죠. 그 다음에 퇴비를 살 때도 절반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 다음에 그 면세유도 지원을 해주죠. 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서 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농직불금이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계에 가서 소농직불금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고 신청을 꼭 해가지고 절차를 쭉 밟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낱낱이 다 열거하기는 어려우니 산업계에 가세요.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뭐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알아보시고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게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생각이란 건 다르니까 이 특반농부가 생각하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저는 토양 만들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양 만들기 즉 밭 만들기 땅 만들기죠.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즉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55%가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4월달 그 정보에 이걸 같이 이제 종료하다고 시를 나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4월 특집 토양부터 살리자라는 이름으로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판 농부님들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좀 영상이 좀 깁니다. 그럼 바쁘신 분들은 좀 나눠서라도 꼭 읽어보시면 특판 농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음은 4월 달에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텃밭에 일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 이제 4월 달이 막 시작이 되고 봄이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급하게들 움직여서 하니까, 또는 그동안 계획해놨던 걸 이제 실천에 옮겨보려고 하다 보면 좀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이 들면 한 스텝 뒤로 좀 물러섰다가 천천히 시작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자세. 이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 이거 무리해서 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하고 또 고정되어 있는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무거운 거 무리하게 안 드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다치면요, 이제 못 고칩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한 거잘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묘상에 이런 데 가면은 모종들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원상에서 길러 가지고 수많은 이 모종들 파는 데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사가고 있을 거예요. 다들 급한 마음에. 날씨가 지금 좀 따뜻하니까 갖다 심으면 빨리 안 크겠나? 빨리 심으면 빨리 크고 잘 되겠지? 아닙니다. 물론 똑같은 조건이라면 빨리 심으면 잘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작물이 크는 게 날짜가 된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온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4월 날씨는 4월 중에 얼음이 옵니다. 지금 현재 따뜻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꾹꾹 참아서 4월 달에는 모종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어서 죽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완전히 골병 들어서 거의 못 씁니다. 되더라도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꾹꾹 참았다가 모종은 5월 달에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4월은 그뭘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 잘 만들기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올리는 영상 그거 꼭 보시고 이 4월 중에는 땅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토양을, 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 게잘 만드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잘 지켜서 딱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이 토양 만들고 모종 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종을 사와서 심었더니 크는 게 아니고 죽었다. 다시 사와서 심고 또 죽었다. 심지어는 세 번씩이나 사와서 심은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그랬지. 저도 어떤 때는 세 번씩이나 그랬죠. 초보 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봄이 되면 우리가 신청했던 가축 분태비가 이제 지급이 되죠. 그러면 봄에 나오는 요 가축 분태비는 거의가 미부숙입니다. 그러니까 부숙이 덜 된 거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부숙이 덜 된 태비를 또 어떤 실수들을 하느냐 하면은 땅에 태비 뿌리고 때로는 비료도 같이 뿌리고 그래갖고 여기 갈아 엎어갖고 물 뿌리고 그날 모종 심어 뿌리죠. 요건 100% 죽습니다. 특히나 미부숙되어 있는 가축분태비는 여기서 물이 딱 들어가면은 미생물들이 바로 여기서 분해를 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생기거든. 이 미부숙 태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미부숙 태비 완숙 작업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좀 시간 내 가지고 반드시 요거 한번 보시고 미부숙 가축 분태비를 심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일 문제가 뭐냐, 심으면 모종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가 와갖고 또 심습니다. 그 자리에. 또 죽습니다. 세 번째 와서 심으면 안 죽습니다. 왜? 한 3주 지나거든요. 즉, 바꾸어 얘기하면, 퇴비는, 그 다음에, 유박비료죠. 이 유박비료라는 것은 식물의 기름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박비료는 전부가 이 피마자 기름입니다. 피마자 기름을 수입해서 만들거든요. 퇴비는 뭡니까? 이 유기질이죠. 유박도 100% 유기물입니다. 이 두 개는 요거는 비료고 요거는 퇴비인데 이 둘 다 식물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꽂아놔 왜 식물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미생물들이 약 3주간 분해 작업을 해서 거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하고 유박은 넣었다 하면은 3주간 물주기를 해서 미생물들이 비료를 만들어내야만 비로소 식물이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3주 동안에 여기서 좋지 못한 암모니아께서는 다 방출시키고 안전하고 먹을거리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모종을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초보자들이 이걸 안 지켜가지고 계속 모종 죽이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중에는 모종을 사서 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기온도 안 되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땅 만들어도 4월 말까지 만들어야 된다. 왜? 하나, 둘, 셋, 3주나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필요하다면 뭡니까? 석회비료. 석회비료는 최소한 퇴비 넣기 일주일 전에는 7일에서 10일 전에 넣어서 석회비료는 또 물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회비료는 이게 알칼리거든. 퇴비는 산성이거든. 그래서 석회비료하고 알칼리인 퇴비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오해됩니까? 맹탕 대포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석회비료하고 산성 퇴비하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를 같이 섞어서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석회비료는 7일에서 10일 전 다 녹여서 토양을
알칼리 쪽으로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퇴비를 넣어서 또 3주간 물주기를 해서 완벽하게 암모니아 방출시키고 여기에 먹거리를 딱 만들어 놓고 비로소 여기에 모종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 야가 먹을 것도 있고 살지. 요걸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특반 농부님들은 앞으로 퇴비를 유박을 넣으면 꼭 3주간 물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종을 심기 바랍니다. 그럼 화학비료는 나는 퇴비나 유박 안 쓰고 나는 화학비료밖에 안 쓴다. 예를 들어서 NPK를 복합비료를 나는 쓴다. 이러면 화학비료도 최소한 일주일은 물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 화학비료 특히 요 인이나 칼륨은 괜찮은데 여기 있는 요 질소는요. 화학 방정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NH4NO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질산 암모늄이라고 해요. 질산 암모늄. 질산하고 암모니아 가스가 합쳐져 있습니다. 요게 물이 들어가면서 분리가 돼갖고 얘는 가스로 도망가고 얘는 그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분리가 돼서 떨어져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화학비료는 물에 녹기만 녹으면 식물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분리 작업은 해야 된다. 그래서 화학비료도 같이 섞어서 물 주고 거기에 심어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꼭 다 일주일 동안 녹여서 그 다음에 심어야 됩니다. 아까 그 모종 그 4월달에는 꼭 사지 말라고 가면 그러죠. 모종 파는 집에서는 서로 앞다투어서 경쟁 삼아 팝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사갖고 가서 죽이든 말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죽으면 또 사러 오니까 땡큐지. 그래서 지금 뭐 추운데 괜찮겠습니까? 이러면 아 요즘 날씨 따뜻해서 괜찮아요. 이러면 그게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토양을 심기 전에 3주 전에 꼭 퇴비를 넣었을 때는 그렇게 만들고 모종 심기는 3주 동안 다 물주고 나서 토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어야 된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제발 심지 마시라. 미부숙 퇴비는 꼭 부숙을 시켜서 쓰도록 해라 하는 얘기. 그래서 요 영상 따로 한번 꼭 한번 보시고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종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을 잘 만들어서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다 방출이 되고 또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거름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 섞고 갈아가지고 3주간 물을 줘야 되니까 두둑 만들고 멀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갈아 엎어놓은 상태에서 퇴비 엮고 섞어가지고 계속 물을 줍니다. 3주간. 그러면 이 속에서 미생물들이 충분하게 퇴비를 분해시켜서 비료를 거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심기 전이나 하루 전이나 안 그러면 심는 날 그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둑 만들고 멀칭하면 되겠죠. 이제 작물에 따라서 이 두둑이 이 원두둑을 해야 될지 또 평두둑을 해야 될지 따라 다르니까 이러한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뭘 심겠다, 몇 개를 심겠다 하는 걸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두둑도 만들고 멀칭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원두둑만 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심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텃밭 어디에는 내가 뭘 심겠다. 특히나 여기서 키 큰 작물 있냐, 오이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또 뭡니까? 옥수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작물에 그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북쪽으로 심는 게 좋다고. 그러면 이런 작물들은 또 두둑의 모양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수박이나 또 호박이나 참외 같은 이런 종류들도 다 두둑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한 배치를 탁탁 해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냐고 하다 보면 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장마면 이제까지 심은 감자라든가 완두콩, 그 다음에 심을 그 강낭콩, 요런 종류들은 뭡니까? 장마 전에 수확이 다 돼서 거둬들이지겠죠. 그러나 5월부터 심는 이러한 작물들은 전부가 다 장마를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장마를 견뎌야 되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물 빠짐.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토양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을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사를 지게 해야 되고, 경사지기 안 되면은 물골을 만들어야 되고, 물골을 파서 물이 빠지도 그것도 안 되면은 뭐냐, 두둑을 높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물 빠짐이 안 이루어지면은 장마철에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장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에 수도 없이 비가 오지만 날씨도 흐리고, 이게 작물들이 가장 큰 시련이죠. 그래서 5월부터 심는 모든 작물들은 다 장마를 겪어야 된다. 그때 제일 물빠짐에 대해서 경사지게 밭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충분하게 물이 빠지는 물고랑을 만들든지, 그것도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두둑이라도 높게 해놓든지, 요 세 가지를 미리 장마에 대비해서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작물 심어갖고 크고 있는데 장마 물 쏟아져서 가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흥건하더라. 그럼 죽는 거래. 작년에 장마 때 다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죠. 저도 11년간 키우던 복숭아 두 개하고 키위 한 그루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매일 쏟아지니까 뭐 어떻게 물고고 뭐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또 큰 경험을 했는데, 아무튼 그 키 큰 작물은 그렇게 심고, 그 다음에 오이나 옥수수나 수박 같은 경우는 간격을 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이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네 포기를 심으면 이거 한 가족이 다 못 먹어냅니다. 하루 이 네 포기 심어 놓으면요, 뭐 한 하루에 맨날 가고 열 몇 개씩 따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 못 먹으니까 오이는 두 포기만 심는 거예요. 두 포기만 심으려니까 오이 모종 파는데 또 세 포기에 천 원 하거든. 그러니까 천 원 주고 세 포기 사가오면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봐, 천 원 주고 세 포기 사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오이, 뭐 가지, 그 다음에 또 뭐 애호박 이런 것들 등등 다 합쳐서 요걸 두 개씩만 사서 나중에 계산하면 되잖아요. 총 여섯 개 되면은 2천 원 주면 되고, 총 여덟 개 되면 4천 원 주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천 원에 세 포기 한다고 해서 세 개씩 사오면은 이 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오이를 두 개만 심겠다. 그 다음에 애호박도 두 개만 심겠다. 그래서 두 개를 심고 이 오이가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또 두포기를 사가 와서 심는데, 그러면 오이 심을 밭에 두포기를 심고 요 자리는 비워놔야 되겠죠. 왜? 2주 후에 올 거니까. 2주 후에 심을 모종 자리도 딱 미리 만들어서 비워놔야 얘 커가지고 올라갈 때얘 심어야 된다는 거지. 요런 계산까지를 다 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도 마찬가지인데, 옥수수를 내가 30 포기를 심겠다. 30 포기를 심으면 옥수수가 6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 포기를 여기다가 심었으면 여기서 옥수수가 20개가 나온다고. 그럼 20개가 생산이 되면은 우리 식구가 이거 며칠 만에 먹을 수 있겠나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한두 개씩 먹겠다. 그러면 네 개씩 하고 5일이면 떨어지네. 그러니 아, 그럼 이거는 한 15포기를 심어야겠다. 요런 이제 계산을 해서 심고 일주 있다가 다시 또 요즘에 밭은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아, 밭은 그럼을 여기가 만들어 놓고 요거 일주일 딱 심고 계산해서 일주 뒤에 여기 또 파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리고 또 미리 만들어 놨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요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트겠죠. 그래서 요거 다 먹고 나면 얘가 익는다고. 그럼 얘다 먹고 나면 또 얘가 익는다고. 그러면 3주간 맛있는 옥수수를 은달아 먹을 수 있겠죠. 왜? 지난번에도 제가 옥수수 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 재배 편을 보시면, 이 옥수수는 수확을 해가지고, 13시간이 지나면, 이게 당도가 전분으로 바뀌어갖고, 맛이 없어져요, 옥수수가. 그래서, 옥수수는 바로 따면은 바로 삶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따놨다가 내일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단계별로 일주 텀으로 닦아 심는 것이 좋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내가 올몇 포기를 심을 것이냐? 그러면 수박은 한 포기당 두 개씩 매달 건데, 그러면 내가 수박을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나는 수박을 10통을 생산하겠다. 그러면 다섯 포기를 심겠죠. 근데 다섯 포기는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한 개만 매달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여섯 포기를 심는다. 그러면 세 포기를 심고 일주일 있다가 또세 포기를 심는다. 여기 세 포기를 먼저 심어 놓고 일주일 있다가 또 다섯 모종을 사가 와서 또세 포기를 심으면 이 수박을 다 먹고 나면 또 이쪽에서 수박이 수확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다 해놔 놓으면 냉장고에 그큰 수박이 다안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저장고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텀을 딱 주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다음은 지금 한창 크고 있는 월동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금치는 이미 꽃대가 올라와서 다 뽑아버렸죠. 이제 시금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쪽파도 지금 꽃이 피고 잎이 이제 시들으면서 뿌리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쪽파가 벌써 이렇게 꽃이 올라왔죠. 이제 잎도 슬슬 마르고 예, 이제 뿌리가 땡글땡글해지면서 4월 되면은 이제 다 마릅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꽃이 피고 이 밑에 뿌리들이 이제 커지면 한 4월 하순 되면 이제 다 말라버리겠죠. 잎이 다 마르면 완전히 다 마르기 전에 뽑아가지고 요걸 잘 말려서 다시 종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쪽파 이게
지난번 쪽파 분식한 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40배까지 늘어나잖아요. 한개 심는데 40배까지. 그래서 그런 걸잘 감안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려놨다가 또 수시로 조금씩 심어서 먹다가 가을 되면 다시 심어가지고 또다시 월동시켜서 키우면 됩니다. 마늘과 양파는 지난 3월 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늘 양파는 3월까지만 웃거름을 주고 4월부터는 비료주기 거름주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식생장으로 들어가면서 알뿌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4월 되면은 거름도 안 줘야 되지만 물도 좀 줄여야 됩니다. 5월 되면 물도 끊어야 됩니다. 완전히 굶가버려야 얘가 아이고야 죽겠구나 싶어서 빨리 알뿌리를 크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해도 이제 뭐냐면 바닷물 액비를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4월, 5월 한 두 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해주면 부족한 이 미량의 원소들을 보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액비 연면 시비는 4월, 5월에 한 두세 번 정도 잎에다가 뿌려주면 알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마늘이죠. 마늘도 이제 우끄럼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 힘차게 크고 있습니다. 예, 요 마늘 양파는 이제 봄이 되면 4월이 되면 녹균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물론 3월달에도 방제를 했겠지만 4월부터는 특히 이 녹균병과 잿빛 곰팡이병 잎이 노랗게 중간에가 말라서 썩어 들어가거나 잎에 양파의 잎에 새카맣게 곰팡이 같은 게 앉기 시작하면은 못 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녹균병과 이 잿빛 곰팡이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천연 농약을 쓰는 사람들은 뭐 황토 유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초액 이게 은행 달인물 요 은행 달인물은 이거는 이제 살충제고 요 두 개는 살균제입니다. 방제를 해 주든지 만약에 화학농약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녹균병하고 잿빛곰팡이병에 맞는 그러한 약을 구해서 방제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양파는 조생종, 그러니까 올 양파죠. 빨리 되는 겁니다. 와, 이 녀석은 벌써 제법 굵어지네요. 예. 얘는 뭐 한 달만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조생종이고 요건 이제 5월 말에 수확을 하는 요거는 만생종입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렇게 보시면 꽉 차 있잖아요. 요런 건 이제 좀 벌려 줘야 돼. 그래야 우끄럼을 마지막 우끄럼을 주면 이게 이제 좀 스며들 수 있게. 그래서 이 우끄럼은 3월달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올 들어서 가장 먼저 심었던 이 감자, 요거는 감자 그 재배 엊그제 제가 줄기 속기 편을 영상을 올렸죠. 지금 그 감자에서 순이 뭐 여러 개가 올라오니까 그 중에서 봐서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이게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간격을 어느 정도 주고 솎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줄기 두 개만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굵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솎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이 원두둑이라도 여기에 감자를 심었을 적에 이 부분을 약간 낮게 해줬잖아요. 왜? 순이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크니까 어느 정도 좀 크고 나면 여기 있는 흙들을 좀 이렇게 끌고 와서 북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감자 순이 옆으로 자빠져서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 위에 북을 돋아서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크는 걸 봐가면서 줄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여 밑에 아직 바닥에 딱 붙어서 지금 크고 있으니까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여기 줄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서 보이면 그때 북줄기를 해주면 됩니다. 감자는 이제 줄기 소금을 다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두콩 같은 경우는 포기당 한 개씩 지금 현재 크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지주대를 이렇게 박아놔놓고 줄을 이렇게 쭉 3단으로 쳐놨는데 지금 보면 이게 1단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어떤 놈들은 여기 벌써 잡았어요. 그래서 요 줄 쪽으로 해서 잘 올라가서 유인줄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요 부분에 좀 북을 튼튼하게 돋아서 꺾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똑 꺾어져 버리면 소출도 줄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첫 줄 딱 잡을 때까지는 요 부분을 북을 잘 돋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단까지 유인을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요 완두콩은 이제 솎아 주고 나서 거의 이제 첫 번째 칸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요 놈은 벌써 잡았네요. 예, 잡았어. 다음은 4월에 파종을 하는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하순부터 밭을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 밭을 만들고 있는 작물이 옥수수, 그리고 땅콩, 강낭콩, 맷돌호박, 단호박. 요 작물들은 4월에 파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작물들의 그 재배 요점을 잘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파종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보시고 숙지를 해서 재배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월에 정식하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도 재배의 요점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챙겨서 보시고 파종 및 정식에 참조 바랍니다. 올해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그 6월 장마에 대비한 그런 토양 만들기에 다시 한번 그 신경을 써서 피해가 적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텃밭 농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5월 정보도 잘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